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그 가게는 언제 열릴까요? 라는 걸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여기는 구문으로 보면은 어떤 구문이냐면, not until 구문입니다. 해석을 해보세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until be 이렇게 돼요. 그래서 be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다 라는 말이에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다. 즉, 그 가게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립니다. 라고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셔도 상관이 없냐면 이 문장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에서 지금 뭐가 빠졌나 봐보세요. 이렇게 적지 말고 더 강조를 해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된것 같아요? 강조형이죠. 여기서 not하고 until을 제끼고 들어가서 이 가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열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 자체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한 거냐면,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본 거예요. 강조 구문으로도 요 not until 구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나올 경우에 not until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이 가게가 열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강조형으로 쓰일 때. 그런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It is 하고요. That은 어떻게 될수 있냐면 강조해서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가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 이라는 게 문장 맨 앞에 있겠죠. 여기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요거예요. 잘 보세요. 별표. 우리는 도치라고 할때 무엇을 배웠죠? 도치라고 할때 우리가 배운 거는 뭐죠? 문장 맨 앞에 부정어나 문장 맨 앞에 only가 있으면 도치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치가 되니까 주어 동사로 먼저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 부정어죠. 이번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여기는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뭐가 되죠? 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로 쓰였으니까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not until 구문 요거 자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not until 구문이 지문에 나오면 not until 구문을 물어보는 내용들은 대부분 요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은 요거 자체로 많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not을 지우고 until을 지우고 해석해도 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얘를 이때 강조구문으로 바꿀 경우,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에서 이때를 생략시킬 경우 각각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도치를 아는지 모르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아셨죠? 여기까지 나가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